네,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바로 이겁니다. 와~ 아, 호두. 네, 와~ 호두. 너무 좋아요. 좋아해요? 정말 좋아요. 아니, 네. 호두는 웬만한 사람 다 좋아해서 네.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네. 대사증후군에 좋다니까 더 먹어야 되겠네요. 사실 집집마다 네. 냉동실에도 식탁에도 호두 많이 놓여 있어요. 네,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. 네. 아, 최근에 이 호두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는데요. 대사증후군을 가진 성인 남녀에게 이 호두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수치, 복부 비만, 중성지방 수치 같은 대사증후군 진단 요소에 대한 개선율이 최대 52.8%로 나타났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연구 시작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았던 실험자의 51.2%가 호두 섭취 후에 대사증후군이 아닌 정상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. 세상에 세상에 호두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거는 알고 있었어요. 맛도 좋고. 그런데 그 호두 속에는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효능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. 네, 이 바로 호두에는 건강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착한 지방이죠.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이 불포화 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중성 지방은 물론 LDL 콜레스테롤,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요. HDL 콜레스테롤,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서 혈당 조절에까지 도움을 줍니다. 또 이 호두에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. 이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요.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. 다만 이것은 견과류거든요. 칼로리가 좀 높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한 줌에 한 130kcal니까 밥 거의 반 공기 정도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호두 8개 정도 드시고요. 저녁 시간보다는 아침 식사 후나 낮 시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아,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듣고 나니까 호두는 봤을 때 그렇죠. 먹어라. 좋겠어요. 이런 말씀과 함께. 이건 대추 아닌가요?